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심리적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 가족들의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꽃과 요리 등을 통한 힐링 수업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고양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고양시에는 7일의 휴가 있다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7일의 휴 프로그램에는 원예, 요리, 아르마 클래스가 있는데요. 16일 원예 수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어도 프로그램을 소규모 그룹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장애인 가족이 느낄 수 있는 단절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꽃을 통해서 다른 치료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많이 증가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각 가정에 미리 전해준 꽃과 소재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고 꽃과 식물의 향기를 맡으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7일의 휴첫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는 밖으로 나가 마음껏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코로나19 종식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